무단 벌목과 시유지 훼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원주 여산골프장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와 관계기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먼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되는 나무가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환경청 답변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원주시청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 내용적 문제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대책위는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 현황을 고의로 축소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진행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평가서에서도 이런 동물들이 멸종위기종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또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협의 과정에서 조사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될 것인가.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이행 조치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시 역시 시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 내용을 수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유지 무단 훼손 문제는 정확한 훼손 현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시민 대책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오늘의 전반적인 말씀은 기존에 했던 말씀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래서 좀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골프장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